기억해둬! 내가 유튜브를 구할 리뷰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NYPON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가져온 물건은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 네, 일본에선 우주전대 Q레인저죠. 거기서 나오는 디럭스 갤럭시 블래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우! 네, 디럭스 갤럭시 블래스터. 일본에선 세이좌 블래스터, 그러니까 성좌, 별자리를 성좌라고 하거든요. 성좌 블래스터인데 한국에서는 갤럭시 블래스터가 됐어요. 네, 이제 보통 블래스터 자체가 이제 별자리를 의미하는 바가 더 큰데 갤럭시로 바꿔버려서 약간 좀 의미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갤럭시는 말 그대로 은하계를 말하는 거죠. 네, 별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은하계 전체를 얘기한다고 치면은 딱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여기 레어볼. 네, 원래는 사자 큐타마였죠. 큐타마가 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시시레드, 레오레드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갤럭시 블래스터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갤럭시 포스로 변신, 스타볼 시리즈의 스타볼을 모두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볼 시리즈의 전부 인식이 가능해요. 제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발매가 안 되는 큐타마 같은 건 어떻게 인식이 될지 그게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스타볼 대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빛난다 울린다. 네, 변신 컨트롤러 디럭스 갤럭시 블래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의 적 반다이가 적혀져 있고요. 49,800원짜리예요. 너무 비싸요. 한 3만 원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 뒤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설명하는 법이 이렇게 하는 법이 다 나와 있고요. 네, 마와 슬라이드가 스타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신 갤럭시 체인지, 원래는 세이 더 체인지였죠. 세이저 체인지. 그리고 갤럭시 어태 뭐 이런 것 하는 법이 다 나와 있고요. 소환 큐레노 소환하는 거죠. 한국에선 갤럭시 킹. 자, 그럼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시시 레드, 그러니까 레오 레드 이외에 나머지 애들이 그려져 있고요. 나중에 얘네 말고 더 늘어납니다. 세 명이 12명 돼요. 진짜 겁나 많아요 애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레오 레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갤럭시 블래스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렇게 나머지 9명들이 다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설명상 주의나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 어디로 뜯는다? 딴딴 왼쪽. 네, 왼쪽으로 뜯으면 네 이렇게 위에도 뜯어야 되네. 위에도 뜯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보면 짜자잔. 네, 그리고 테이프로 붙어있네요. 네, 이렇게 열면 여기 취급설명서와 갤럭시 블래스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오 큐타마, 아 레오볼, 아 계속 섞이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한 번씩 열어보면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와, 근데 진짜 작네. 오, 네, 여러분 이게 오, 그래도 이쁘긴 하네. 네, 변신 컨트롤러 갤럭시 블래스터입니다. 세이자 블래스터죠, 일본에선. 반짝이는 부분, 큐타마 인식 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 쏘이는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버튼 부분,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이렇게 휘어지죠. 네, 그리고 이게 다고요. 상당히 작네요. 저는 손이 커가지고 여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고 해야겠어요. 손잡이도 이거는 그나마 잡을만 하네요. 좋아요. 내 손가락이 작은 건가? 자, 어쨌든 레오 큐타마를 보도록 하죠. 레오 큐타마, 시시 큐타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일반 모드고요. 그리고 이게 마와 슬라이드, 스타 슬라이드 했을 때 모습입니다. 사자 모습이 됐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밑에 인식 핀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타일랜드에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번호는 B03입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는 01이라고 적혀 있고요. 큐타마. 사실 저 큐타마 지금 이거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원래는 큐타마 아예 할 생각이 없어서. 아, 큐타마. 레오볼. 레오볼. 뭐 레오볼이나 큐타마나. 네, 그리고 이 벨트가 있는데요. 손목에 끼우는 벨트인데 이거 뭐 제가 뭐 여기 손에 지금 닿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벨트를 끼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따로 이거는 굳이 열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건전지야. 드라이브 어디 갔죠? 드라이브! 네. 자, 뭐가 들어간다? A2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간다. 당연한 거겠죠? 세 개였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역시. 내 가빈라이더만 해가지고 이거 슈퍼전대 쪽은 조금 제가 별로 예열이 안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건전지를 하나씩 다 넣고 마지막은 가운데는 노브랜드로 해주고요.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 닫고 여기를 넣어줍니다. 네, 됐습니다. 자, 바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죠.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스위치 ON! 오, 괜찮은데?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풍선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풍선 공격은 여기를 당기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GO!
이게 통상 공격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그립 버튼 여기를 눌러볼게요. 이렇죠. 자, 이제 통상 공격은 이 두 개가 다예요. 자, 이제 통신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립 버튼을 길게 누르면 통신음이 나오고 LED가 빛난다고 합니다. 자, 고! 네, 이렇게 15초 동안 흘러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제가 눌러서 종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버튼을 누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나오는 음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 방아쇠로도 되나 해볼게요. 네, 이쪽은 안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변신할 때가 왔습니다. 변신하는 법은 이 볼을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꼽고 앞으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 방아쇠를 이거를 누르거나 이걸 누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해둬! 내가 유튜브를 구할 리뷰다! 스타 슬라이드! 슈퍼 리뷰어 레오 레드. 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스타 슬라이드를 한 뒤에 여기다가 꼽으면 레오 볼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레오 볼이라고 한 다음에 앞으로 밀면 갤럭시 체인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거나 방아쇠 버튼을 누르면 레오 하면서 변신이 됩니다. 네, 그게 변신 끝이에요. 야,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와, 더빙 진짜 잘했네요. 제가 원래 그 세이자 블라스터에 있던 갤럭시 이런 거나 뭐 세이자 체인지 하는 그런 거 정말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이것도 지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소환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레오볼을 화살표 방향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레오보이죠 하면서 그립이 나오면 누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갤럭시고가 나오고 레오 보이죠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자, 이제 보이죠 조종 모드가 있는데 방아쇠를 길게 누르고 레오볼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면 그게 보이죠 조종 모드가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Galaxy Control 이라고 하면서 이걸로 조종하는 게 나왔죠. 네, 이게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체가 가능해요. 이 부분을 내리면 Galaxy Docking 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도킹이라고 하지? 이씨, 이러면서 왜 하이퍼 부족해서 도킹을 안 썼냐? 나쁜 놈들.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리면 합체 음성이 나오고 그때 소리가 나올 때 방아쇠나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해볼게요. Go! 네, 이렇게 돼서 갤럭시 도킹이 나오고 합체 소리가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조종 모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했었던 조종 모드인데 이번엔 합체한 뒤에 바로 조종 모드로 넘어가서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특수 공격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수 공격 놀이는 이거를 뒤로 당기면 대기음이 나오고 그때 방아쇠를 눌러주면 특수 공격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Go! 네, 이게 특수공격이고요. 자, 필살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필살기는 특수공격 쪽으로 당겼던 걸 두 번으로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음이 나면 방아쇠를 당겨주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Go! 네,
정말이지 필살기에 맞는 아주 좋은 소리죠. 야, 근데 진짜 잘했네요. 더빙 진짜 잘했네. 와, 에그제이도와는 완전 딴판이네요. 와, 진짜 파워레인저는 옛날에 그 트레인포스에서도 그랬고, 뭐 어쨌든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정말 더빙을 정말 잘했어요. 옛날부터 가끔씩 아닌 것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잘했었어요. 가을라이더와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이게 역시 돈 되는 것과 돈이 안 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답니다. 변신 컷으로 디럭스 갤럭시 블랙스터에 들어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쏘거나 이렇게 놀거나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하기가 힘들죠. 뭐 그래도 어린아이들 쪽에서 보면 괜찮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49,800원이라는 가격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일본에서도 이런 가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요. 한 39,000원 정도로 했으면 이제 그나마 괜찮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49,000원은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싼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래도 그나마 여기 안에 모든 기믹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에그제이드 때 게이머 드라이버. 게이머 드라이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욕먹은 패키지예요. 게이머 드라이버만 있는 게 6,000엔이나 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 있고 모든 음성이 가샤트를 쏠려 있는데 게이머 드라이버랑 가샤트 하나에서 6만원이 넘었죠.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서도 엄청 문제가 있던 가격인데 그걸 설마 반다이가 한국에 왔을 때도 그 가격으로 내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 뭐 어쨌든 그래도 잘 팔리고 있다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생각보다 더빙이 정말 잘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갤럭시 블래스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안 고쳐졌네요. 이게 꼽을 때 꼽기가 힘들어요. 이게 딱 맞게 꼽혀야 되는데 좀 이게 꼽기가 힘들어서 뺄 때도 약간 힘들게 빼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죠. 근데 뭐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굳이 한국만을 위해서 얘네가 이걸 고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그냥 나올 줄 알았는데 그대로 나오랬습니다. 뭐 어쨌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신과 모든 기믹을 한 번씩 한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둬, 내가 우주를 구할 남자다. 스타 슬라이드. 스타 체인지. 슈퍼스타 레오 레드. 네,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ANYPO 애니포였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